부모가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 자녀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면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서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일 경우에 내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보통 이제 우울이라든지 불안증, 여러 가지 뭐 강박증 이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시고 또는 뭐 알코올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 조금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. 필요하다면은 그런 정신과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조금 본인의 어떤 안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부모님 치료를 개입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건강 그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미우니까 또 난폭하니까 멀리 떨어져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시고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본인 자신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함으로써 본인 자신들도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어떤 도움을 줄 생각을 하셔야지 병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계속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고 아예 그 가족 간의 단절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병이구나,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